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폐막작은 중국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입니다. 17년 만에 다시 폐막작으로 부산을 찾은 닝하오 감독이 KBS와 만나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인연을 풀어놨습니다. 보도에 강혜슬 기자입니다. 2006년 폐막작 크레이지 스톤으로 부산을 찾았던 닝하오 감독. 이번엔 폐막작 영화의 황제와 함께 17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의미 있는 곳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是一个对我们来，我有一个词叫蛮像一个福利的，就是因为我上一部电影叫《疯狂的石头》，在这里就是做一部闭幕影片，那部电影后来在国内取得了特别好的成绩，然后我也。 영화의 황제는 남우주연상 수상에 실패한 배우가 서구 영화제 수상을 노리고 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코믹하게 담은 영화입니다. 배우 유덕화가 배우 류에이츠 역할을, 닝하오 감독이 린하오 감독 역할을 맡아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또 영화에 참여한 모두가 제작진과 배우 두 역할을 맡았습니다. 17년 전 유덕화의 아시아 신예 감독 지원으로 크레이지 스톤을 완성했던 닝하오 감독이 영화의 황제에서는 직접 연기 호흡까지 맞춥니다. 因为我刘先生一开始也有一点犹豫，说我直接演一个明星这样好不好啊？会不会说？ 영화에서도 소통을 강조한 닝하오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며 영화제 안팎의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我总觉得电影是一个文化的 尤其釜山电影节已经是一个很好的文化名片和平台，希望能够社会各得到各界的支持和帮助，然后能够把釜山电影节办得更好吧。 닝하오 감독은 차기 작품으로 공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 본토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 팬들에게도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